안녕하세요. 지상부부 김상문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지원금 신청이 2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9일까지는 신청은 5부제로 시행됩니다. 28일은 추석연도 끝자리가 4와 9, 29일은 5와 0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30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지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한시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도 한시지원금 관련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신청과 지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지상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 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합니다.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문의는 방문 돌봄 전담 콜센터 1644-0083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으로 설계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현장 방문은 자제하고 근로복지 서비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 활용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및 방과 후 학교 종사자로 재가 요양 서비스 및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용 지원, 장애 아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재직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 요건부터 살펴보면 사업 권고일이 21년 1월 15일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득 요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요건은 19년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중복수급 관련하여서는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내용과 지원 시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9만 명에게 5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 요건, 소득 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에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주요 Q&A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청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신청부터 누리집에 접속하여서 재직 요건 및 소득 요건 관련 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기재 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재직 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재직 요건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권고일이 21년 1월 15일이기 때문에 현재 종사 여부는 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 중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휴, 법정, 교육 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다음으로는 소득 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소득 요건은 국세청에 등록된 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세청 홈택스 www.hom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교사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시기,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월 5일 금요일까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서류 준비하여 접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상 부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